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9라운드 경기가 이제 전반전 경기부터 펼쳐질 때 네.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최근에 지어져서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이 경기장에 미리 와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참 경기장이 잘 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연결 잘 됐고요. 자, 반대편 좋습니다. 오른쪽 열었습니다. 김영삼 선수죠? 네, 올려준 것. 아~ 자, 가슴으로 멀티핑 슛 날려봤다. 울산 현대. 아, 지금은 인천 수비진의 순간적으로 실수였습니다. 물론 네. 권혁 골키퍼가 잘 캐치를 했습니다만은 수비에서 저런 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보시죠. 보세요. 김영삼 선수가 넘겨준 볼을. 자, 김동석 선수가 공을 잘 준비합니다. 페인킥 찬스. 김동석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자, 높게 떴는데 이게 골키퍼 쪽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권정혁 골키퍼. 자, 설교 선수가 저기 혼자서 저렇게 서 있는다면 글쎄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요. 다시 공격에 나서는 인천. 자, 짧은 패스 다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슛 못 맞고 우효 슈팅 한 개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 17분까지. 아, 자, 여기서 이근호 다시 한번 에스티벤 왼발 슛 벗어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 네. 김홍 감독으로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에스티벤 선수라든가 이효 선수. 자,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최종환. 자, 돌아서나요. 자, 발사위로 빼려고 했습니다만 곽태희가 잡아냈습니다. 아, 아, 이거 위험하죠. 울산 현대. 자, 설기현입니다. 설기현 김영광. 아, 네. 네. 하하, 지금 위험했어요. 자, 순간 지금 모든 네. 걸 놓쳤어요. 네. 울산 현대가. 자, 다행히 뭐 김영광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인천에게는 정말 득점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렇습니다. 볼 점유율면에서도 51대 49로 많이 따라 붙었죠. 그렇죠. 자, 아~ 다시 한번 기회인데요. 그대로 슛! 김영광 아~ 잡아내네요. 아, 인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좁은 공간에서 볼 다툼 치열한데요. 자, 빠져나옵니까? 인천 그대로 슛! 아, 네. 잡았습니다. 자, 오히려 인천의 슈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관. 그렇죠? 자, 모처럼 프리킥 기회를 맞고 있는 울산 현대. 자, 올려줍니다. 헤딩! 아, 이게 네. 높았네요. 자, 기회를 놓친 울산 현대. 자, 이렇게 정혁 선수 같죠? 8번에 달고 있는 정혁. 오른발 슛! 아, 김영광 네. 잡았습니다. 수비수 맞고 약간 굴절이 됐었어요. 됐죠. 네. 잘 잡아냈던 김영광. 자, 오른발 올려줍니다. 뒤로 빠 아하. 아, 그 전에요. 그 전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곽태희 선수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네. 울산 현대 김동석 올려줍니다. 자, 높게 등고 헤딩! 아, 아, 아. 그 전에 파울이 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전에 아, 골키퍼 방해 부분이었나요? 골키퍼 방해 부분으로 판단을 한 건가요? 네, 네. 아키 선수는 골을 넣었다고 네. 아, 정면에 있는 설기현. 역시 설기현 쪽을 봅니다. 자, 높게 등공 헤딩 에스티벤 헤딩. 자, 이번에 슛 날려보는 아, 김영 잡았습니다. 순간적인 슈팅이 네. 났죠? 그렇습니다. 네. 김영 골키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벽 앞에 또 하얀 옷을 입은 울산 선수들이 쓰는 이유는요. 네. 골키퍼가 지금 아, 수비수 못 맞았어요. 고창현 고슬기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김영삼이 있고 자, 고슬기 쪽으로 아, 연결됐습니다. 저... 고슬기 슛! 아, 다시 한 골! 이근호! 업사이드기가 올라왔는데요. 업사이드기가 올라왔네요. 울산에겐 불운입니다. 네, 지금은요. 아, 물론 뭐 가까이 본 선심이, 부심이 잘 받겠습니다만은 네. 좋은 패스. 네, 그 동쪽구는 상당히 네. 컸었거든요. 자, 고창현이 있고요. 아, 이게 네. 머리에 걸리지 않네요. 곽태희 높게 떠봤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 위협적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네. 자, 곽태희가 마라냥 연결 좋았고요. 고슬기예요. 앞에 마라냥이 달려가고 반대편 왼쪽입니다. 강민수 왔어요. 자, 강민수가 들어갑니다. 강민수 슛. 아, 아. 강민수가 공 슈팅까지 날리네요. 네. 아, 이번에는 마라냥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공간을 창출을 해줬거든요. 네. 울산 진영 들어와서 자, 연결 잘 됐어요. 자, 난도 올려준 곳. 어, 위험한 다시 한번 인천. 아, 네. 아, 위험했죠. 울산 현대에서는 위험했는데 네. 이번 기회를 최종환 선수가 또 못 살렸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난도가 이근호 못 맞고 이근호 헤딩으로 트래핑. 자, 빠졌는데 이근호 달려갑니다. 이근호 슛. 아, 가운데 마라냥을 받고요. 아, 마라냥.
아, 공이 무심하게 말하냥을 네. 지나가네요. 이근호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말하냥 선수한테 조금 더 볼이 앞으로 갔다면은 네. 고슬기가 달려왔고 잡았습니다. 빠졌죠? 빠졌죠? 자, 고슬기 말하냥에게 아, 이근호에게 왔습니다. 이근호! 아, 좋아요는 인천 다시 한번 고창현 자, 선수 제치고 올려주죠. 강민수 헤딩. 그러나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언제 또 강민수 선수 공격 깊숙이 가담을 했습니다. 네. 자, 꼭 한순간에 나는 거거든요. 자, 올려줬습니다. 헤딩. 자, 뒤로 빠지는 거. 높게 또 서로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설기현 선수에게 제대로 발등에 얹혀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인천의 공격. 잘 빠져나갔죠. 자, 달려오면서 이걸 슈팅까지 아~ 연결하나요? 자, 옆으로 연결하고 아, 설기현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저 슛! 와,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설기현 선수 대단하네요. 네. 인천 설기현 에스티벤이 먼저 발을 댔습니다. 자, 뒤로 힐패스 난도 그러나 아, 고슬기까지 연결 잘 됐어요. 자, 마라냥 달려갑니다. 마라냥 여기서 마무리 짓나? 골! 마라냥 극적인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마라냥이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네, 바로 이거죠. 네. 자, 추가 시간에 울산현대가 1점을 따냅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자, 마라냥의 이런 모습 이런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김홍범 감독이 네. 집어넣는 겁니다. 자, 마라냥 네. 정말 보물이네요. 울산 현대로서는 네. 추가 시간 3분의 2 주기에서 끝났어요. 네. 자, 울산 현대가 1-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네요.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울산이 어려